올해로 28번째를 맞은 유성 온천문화축제가 내일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온천수 물총 대첩 등 코로나로 축소되거나 폐지됐던 체험 프로그램들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새롭게 선보일 예정인데요. 노동현 기자가 축제 현장을 미리 소개합니다. 높이 8m, 폭 12m에 달하는 대형 워터게이트를 중심으로 시원한 물줄기와 물폭탄이 쏟아집니다. 흥겨운 음악을 들으며 신나게 물총 싸움을 하다 보면 한낮의 더위도 느낄 겨를이 없습니다. Enjoyment and to release the stress of the studies. So I enjoyed a lot and definitely I will like to join again on weekend with my friends.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부활한 온천수 물총 대첩을 비롯해 2023 유성온천 문화축제가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즐기는 조격 체험 등 기존 인기 체험을 비롯해 올해는 온천수를 주제로 한 쌍방향 미디어 아트 공간 등 이색적인 볼거리들이 대폭 추가됐습니다. 대한민국 동행축제와 연계한 푸짐한 혜택들도 눈길을 끕니다. 축제 기간 유성 지역 숙박업소에 머무는 관광객들에게는 1박당 5만 원의 할인 쿠폰이 제공되고 축제장 방문객들에게는 성심당 10% 할인권과 신세계 아쿠아리움 30% 할인 쿠폰이 제공됩니다. 집안에 있기 아까운 이 날씨에 많이 참여했어서 마음껏 즐기시고 또 가정의 달 5월에 가족들과 좋은 추억도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2023 유성 온천문화축제는 내일 저녁 계룡 스파텔 잔디광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 펼쳐집니다. 개막식에 앞서 오후 3시부터 펼쳐지는 거리 퍼레이드에는 대덕특구 50주년을 맞아 과학을 주제로 한 볼거리들이 선보이고 일찍 찾아온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온천수 물총대첩은 주말인 13일과 14일 이틀간 펼쳐집니다. TJB 노동현입니다.